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팀장님,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때도 아마 자사주에 대한 영향을 미국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다 그 자사주의 어떤 그 이제 안 하는 걸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회사채 발행이 예. 많이 줄어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돈을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다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도 중요를 하는데 이런 수급적인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탈이나 심리적인 요인들인데 이런 수급적인 요소로도 지금 미국 증시가 너무 급락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거보다는 그냥 매도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선물옵션 만기일이 아마 이번 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우리의 어떤 느낌인가요? 그러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많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 9% 10%씩 어저께 12% 빠졌잖아요. 그게 만약에 장중에 이게 미국 시간 종가가 4시니까 그 걔네 시각으로 3시 25분 전에 13%를 찍었으면 한 번 더 거래 정지. 이게 7% 13% 그 다음에 20% 그다음부터는 거래 정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렇죠. 지금 현재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갈 뻔했죠. 네네. 근데 장막판에 트럼프 때문에 한 3-4% 정도가 더 빠진 거니까 트럼프가 또 부랴부랴 뭐 트위터에 뭐 어쩌저쩌고 항공업종에 뭐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날리니까 이게 어제 트럼프 때문에 빠진 정도 -8%에서 -12% 한 4% 정도가 오늘 시간에 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승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그게 이제 거의 상한가 근처거든요. 네, 아까도 네. 잠깐 상한가를 찍긴 했었어요 시간외로.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런 발표를 했지만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제 장중에 나왔던 거, 그 미 상원 민주당 상원 의원이 $7,500에 대해서 지원 정책, 이게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근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또 영향을. 그러니까 어제 공포감이 너무 극에 달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그게 좀 영향을 줬고 고점 대비 30% 빠지면서 많은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좀 높긴 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불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된 것도 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오늘 미증시 같은 경우는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만 이제 오늘 뭐 어저께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데일리 쓸 때만 해도 4,100명 좀 넘었었는데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네, 네. 그리고 나서 뭐 아침 방송할 때쯤 보니까 한 4,200, 4,300명 정도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지금 그러면 또 이제 오늘 5,000명을 넘게 좀 1,000명 이상 늘어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언론에서 또 난리를 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여전히 그러니까 투자 심리는 약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투자 심리가 네. 약화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가 여기서 급반등을 할 여지는 충분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제 그 밸류가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종목마다 좀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대신에 이제 하나 좀 다른 거는 그 어제 정도부터 지금 시장이 좀 바뀌고 있는 게 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했 모든 거 다 파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둘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수익이 날 만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뭐 상승을 하기도 하는 등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우려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이제 그 부분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좀 더 확산이 돼야 될 텐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침만 하더라도 그 상한가까지 아니 상승까지 네. 올라갔던 요인은 기본적으로 추경 때문에 올라갔는데 추경 또 추가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랬다가 뭐 이게 힘들다 어쩌다 하면서 이제 다시 빠지겠다가 중국 증시가 이제 하락전 오후 들어서 이제 하락 전환했고 이것 때문에 좀 매물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글로벌 각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재정 지출까지도 재정 정책까지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결코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흐름도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수 저점 그러니까 천
1640포인트 정도라면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할 수도 있지 않느냐. 대신에 한 가지 문제는 코로나 확진자 수의 그 불확실성. 이게 네. 가장 큰 문제죠.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점을 확인했어도 언제까지 거기서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얼마 동안 진행될 것인지, 이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 내일 수가 뭐 있는 한 거죠. 2,000명 늘어나면 내일 미국 증시 또뭐 그것 때문에 또 공포감이 또 빠져서 또 빠지면 내일 뭐 이거 다 하회하겠죠. 근데 그때는 또 그때가 또 바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바닥이 몇이다 이런 식이기보다는 코로나 확진자 수의 피크 이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계속 체크를 찾아내려고 하실 예.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임상시험 시작했는데 FDA나 이런 쪽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빨리 진행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쁜 것만 보면 무조건 나쁜 것만 보여요. 근데 어제 미국 증시가 그랬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반등이라도 좋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더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나오고, 또 내일 우리 증시에 이런 점들이, 그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마감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마감 결과 코스피는 4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장중 4% 넘게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절반 정도는 다시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죠. 1672선의 움직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코스닥의 경우에 는 괜찮았습니다. 10포인트 이상의 상승으로 514.73포인트로 오늘장을 좀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흐름에서 살펴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1조가 넘었죠. 1조가 다시 한번 넘는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243원대의 움직임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반면 코스닥에선 2,000억 원이 넘게 매수에 들어왔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수 있는 부분,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잦아드는 건데, 줄어드는 건데, 좀더 이건 지켜봐야겠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두 분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두 분이시네요. 서상현 팀장과 그리고 최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